속보입니다.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는 것이 가을 태풍 같습니다. 트리플 태풍 발생 가능성을 미국 기상청 GFS에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5일 선까가 중심 기압 994헥토파스칼, 초속 19m의 세력으로 북서 북동태평양 먼 바다에서 발생을 해서 사라지는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20호 태풍 레샷과 21호 태풍 하이탕입니다. 20호 태풍 레샷은 이 16일 저녁에 994헥토파스칼, 초속 18m의 세력으로 발생을 해서 중국 저장성을 강타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괌과 일본 오가사와라 제도 근처에서 21호 태풍 하이탕이 발생 가능성이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들 경우에는 15호 태풍 선까, 20호 태풍 레샷, 21호 태풍 하이탕 이세 개의 트리플 태풍이 발생을 한 번에 같이 하는 것입니다. 다행히 19호 태풍 선까는 이 북서 북동태평양 먼 바다로 사라지겠지만 이 20호 태풍 내사선 중국 저장성을 강타할 수가 있고, 21호 태풍 지금 하이탄 같은 경우는 발생 위치를 봤을 때 한반도 아니면 일본에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슈퍼컴퓨터 시뮬레이션을 모니터링을 하여 계속해서 태풍의 이 진행 상황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 방향을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